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막강한 남자 배우를 다 제치고 우리 황정민 씨가 연기력 1위로 선호도 1위. 그 뭐 같이 그 했던 분들이 뭐 최민식 씨, 송강호 씨, 뭐 이병헌 씨, 유수영 씨 다 제치고 그냥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얘기 들었는데 저 네. 보기도 했죠. 근데 아 얘기를 듣고 네, 네. 아마 그 영화가 바로 나와서 그 네네.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지금 조사하면 누가 1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요? 네. 지금은 뭐 바로 강호 형, 송강호 형이겠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뭐 그때 예, 물론 뭐 마음이야 제가 준비하고 싶다 있지만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네. 그 나머지 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근데 워낙 막 강렬해가지고 네. 그 저는 솔직히 강호 형이 관상으로 네네. 받을 것 같았었어요. 관상. 네. 왜냐하면 주연상의 어떤 불량 부분도 있잖아요, 영화에. 이제 저는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네. 그 정재보다는 불량이 적고 불량 차이가 있어서 불량은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감. 그렇죠. 존재감하고 시류, 분위기. 아하. 제가 그 이번에 그 최우수상 탔습니다만은 제가 프로그램 부결했잖아요. 정글의 비축에 밀렸어요. 불량차 엄청났죠. 그러면은 오늘 저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예.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평소 심장박동보다 좀 빨리 뛰시면은 전기 충격이 가해져요. 아우! 아, 이거 진짜 비열하네. 이번 청룡 영화제 네. 남우주연상 네. 도말할 필요 없이 내가 받을 줄 알았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다 떨려. 이야. 어머. 아 그래요. 기계 갑자기 믿음이 가네요. 그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래요. 최민식, 설경구, 송강호, 류승영 중 솔직히 연기는 내가 제일 낫다.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이게 너무 별 재미는 없네요. 거짓이 한번 나와야 돼. 거짓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아니 잠깐만 솔직하게 내가 한번 하고 내가 한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되는 그러면 이거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나는 네. 유재석보다 훨 낫다. 100분 당연한 얘기지. 본인의 생각이니까 정기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맞네요. 그래 스스로도 약간 뭐냐 아니에요. 스스로도 성품으로 그리셨어요. 인품이 성품과 인품이 좀 부족하다. 자. 너는 내 운명에서 우리가 그 착하고 순박한 일이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뜨고 나니까 내가 많이 변했다. 뜨고 나니 내가 많이 변했다. 네, 변했다. 아우! 아우! 우와! 아우! 우와! 변하지 않으신 거네요. 좋은 거네, 그러면.
류승룡 씨랑 서울예대 동기시죠. 네. 류승룡 씨가 떠서 변했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더 자주 연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그것도 약간 치밀한 철저한 계산된 행동이에요. 계산? 제가 뭐 계산해봐요. 거기서 뭐. 그래도 요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저는 그래요. 당연히 변할 수 있다고 봐요. 뜨니까 변하지 안 뜨고 변하는 건 더 이상해요.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네. 촬영장 가서 네. 특정 브랜드 커피 아, 그 특정 브랜드 커피를 네. 스태프들에게 그거 아니면 난 못 먹는다며 그것도 다리를 꼬고 사오라고 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닙니다. 네. 요 저 손에 확 한번 와라. 흔들리시는데? 네. 확 한번 와라. 와라. 참았어. 진짜 비열하네. 자기는 성이에요? 아 참았어. 못했어 여러분. 아니 이게 왜 하죠? 이게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지막에 한 번 더 와. 찌릿찌릿하고. 아이고 소리는 삐삐 났는데 손을 이제 딱 대고. 한숨 참으시고. 연기력 역시 최고네. 브랜드 커피 왜는 안 마시겠다고 버틴 적이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이상하네. 아 그래요? 촬영장에서도 까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니 물론 촬영장에서는 조금 그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제 일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작품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작품을 어떻게 네.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과 또 인연을 가져서 이 배우들과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네. 저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작품이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변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 좀 이렇게 변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좀 있을 텐데. 있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현장에 늘 일찍 갑니다. 콜 시간 한 시간 전에. 그렇게 일찍 가면 뭐가 좋습니까? 좋아요. 어쨌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스태프들하고 농담 따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뭐 아 커피 커피요? 아 커피 커피 특정 커피 아 커피 브랜드 특정 브랜드 아니라니까요. 어 걸렸는데. 아 촬영 들어가서는 아니고 촬영 전에 촬영 전에 스태프들이 화가 나죠. 아. 얼굴이 더 빨개지셨어요. 아. 여기 저 귀에 분장 좀 더해줘요. 귀 빨개졌어요 여기. 의외로 되게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네, 좀 부끄러움 많이 하더라고요. 낯가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상식장 가는 거를 조금 전 싫어해요. 솔직히 아, 불편해요. 네.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막 어우. 죄인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네? 그때가 제일 쩔. 오그러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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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시상식장 가면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아. 긴장되셔서요? 왜 사람이 없잖아요. 초반에는. 아. 그러니까 빨리 후룩. 아. 근데 뭐 요즘 뭐 시상식에 참석하고 이런 것도 뭐 여배우들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맞습니까? 여배우들의 그 아름다움 이제 눈을 뜬 겁니까? 눈, 예, 이미 네, 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상식 가면 그래도 예, 저 뭐야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런데 그 예, 그래서 이제 여배우들 보죠. 야. 얼마나 이뻐요. 그때 시상식장의 여배우들은 제일 화려할 때잖아요. 아. 그 각종 드레스, 예쁘죠. 네. 그다음에 막 요즘 또 드레스들은 또 그럴 때 자극적이야. 이렇게 보면 어 반가워 오랜만이야 하는데 눈을 어디다 대야 돼? 그렇죠. 눈을 아, 떠는 그, 아. 그래서 일찍 가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 맡으시려고? 그러네. 아니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제 나무 주연상들은 이렇게 자리가 앞자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애들 얼굴 보고 싶긴 한데 네. 맨 앞에 있으니까 뒤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이게 볼 수도 없잖아요, 이게 뒤로. 네. 그러니까 제일 그게 짜증나요. 좀 뒷자리로 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따가 이제 누가 지나가면 어, 야, 어, 왔어! 어, 야, 어, 왔어! 그러면 이렇게 보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 그래? 일찍 일찍 앉아있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아.